여러분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신 참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 또 모레까지 3일 밤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지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으며 또 영원히 살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연관한 시간을 좀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제, 얘기, 제 음성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시험과 또 제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같은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 내가 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할까 하는 그런 유혹들이 가끔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 생애비 사업이 조금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네. 예, 저도 이제 목사로 일한 지가 벌써 그, 벌써 30한 2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됐죠. <laughs> 그런데 이렇게 오래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데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면 반짝하고, 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내 자신도 망하고, 제 강의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종 되길 원치 않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벙어리 개란 표현이 있어요. 벙어리 개. 개인데, 입이 벙어리에요. 개는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음. 주님이시여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가 방송을 위해서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영혼들이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게 하시고 아멘. 인간적인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받는 고난과 시련과 비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쓴 뿌리나 불평 생기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제가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들과 시련들과 또한 고소들, 비난들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거나 쓴 뿌리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저와 함께 지켜주시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만 전하고 이 세상 영혼들이 정말 다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참된 알곡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영생 얻는 길에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제 기도였습니다.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귀에 불편한 얘기도 있고 또 양심에 찔리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저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특별히 생애비 집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그걸 각오하고 오시죠, 그렇죠? 예. 마지막 시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선생을 많이 들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말씀을 좀 봐라. 제가 이 젊은 대학생들 가 가르칠 때는 저 그것을 꼭 강조합니다. 특히 신학생들 가르칠 때 너희들은 졸업하고 이쪽 이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말고 좋은 평판 위에 살지 말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의 반석 위에 깨뜨리기 위해서 바른 기별전아라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 속히 오시긴 오시는데 그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분들은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히 아시고 싶으면 저희의 32가지 책자를 좀 받으셔서 연구하시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환란은 너무 극심해서 주님께서 그 환란은 어떻게 해요? 단축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제가 마지막 날 설명을 드리겠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 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란은 너무나 엄청나서 오랜 동안 주님께서 계속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환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인들은 말이죠. 하늘에 먼저 비밀리 살짝 들려 올라간대요. 그것은 우리가 비밀 휴거 (secret rapture)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전령 교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봐도 그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합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누구도 먼저 올라가는 것이 없이 같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십시오. 의인들은 먼저 살짝 들려 올라가고 나, 악인들만 남아서 폭군 밑에서 그저 짐승의 그 폭군 밑에서 고생 고생하다가 그7년 동안에 회개하는 악인들도 조금 있고 아니 그렇다면 지금 뭐러 회개해 나중에 착한 살다가 나중에 그때 고난 당할 때 조금 고난 당하고 찰떡 회개하면 또 그때도 구원 받겠네 사람들은 이렇게 오도해요 오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사람들 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 앞으로 환란이 7년 동안 임하는데 그때 의인들은 다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의인들은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laughs> 여러분이시여 제발 좀 잠에서 깨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여서 기 14만 4천과 종료 나물 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 장로가 연행을 했습니까? 그요하나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시지 않겠, 않겠습니까? 그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은 둘다 똑같이 환란을 마지막에 통과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지 살아서 갑자기 호련이 변화돼서 승천하는지 승천할 것이지 그 전에 미리 들려 올라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환란 준비하는 것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치 우리가 볼땐 이제 환란이 마치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경제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볼때 저는 예언을 연구하고 이제 강의하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볼때 그냥, 오, 경제 위기가 났다. 오, 금을 사도자, 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 어떤 큰 전쟁이나 어떤 이런, 그, 이런, 그 어려운 일들과 시련들이 생기면 이것이 성경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쳐서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 몫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외치는 것이 바수꾼 된 자로서 저의 사명인 것으로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 경제 위기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전 그것을 연구합니다. 책을 읽고 남의 강의를 듣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제가 또 신문을 보고 매가진들을 보고 인터넷을 와서 살피고 해서 제가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이것이 어떤 일이며.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성경 예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경제 문제를 강,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전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저는 책을 쓰거나, 강의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영혼들이 영원히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제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아기 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좀 거동하시기 좀 힘드세요, 요새. 근데, 아, 뭐, 저희 어머님이 완전한 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저 젊을 때. 야, 아들, 너, 너 애기 때 내가 안고서 젖 먹을 때부터 난너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넌 절대로 어디야.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못 간다. 그 얘기가 제 귀에 얼마나 강하게 들려왔는지 저는 감히, 감히 서 세상에 나서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파워풀해서. 물론 제가 좀 왔다 갔다 오락내락 하면서 제가 좀 세상에서 좀 그렇게 지내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제가 떠날 수 없었, 없었던 것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얘기 때문에. 아들, 나너 어릴 때나 하나님께 너 바쳐버렸어. 이게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이시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강건함과 영생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좀 시작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요즘 경제 문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들을 고생도 생각하니까 참자 여러분들 좀 불쌍해지네요. <laughs> 여러분 참 불쌍하십니다. 왜냐 뭐냐면 앞으로 아,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좀 어떤 때는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시편 121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겪으실 경제적인 엄청난 파탄과 고난과 고통들을 지내실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예수로부터 오기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가장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회를 하니까 한 여자분이 이제 간증 시간에 올라서 와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키가 좀 조그마한 분인데 국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간증을 하길래 또 무슨 간증을 이분이 하려나 하고 이제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참그 그 말이 제 가슴에서 닿더라고요. 그데한 번은 자기가 이제 집을 짓는데 자기 가 이제 이런 어느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남편과 함께 이제 집을 짓는데 둘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정말 잘 똑바로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당신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 우리 집을 짓자. 그래서 둘이 돈도 없는데 어디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땅은 샀는데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땅에 있는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이... 이저 나약한 여자저 여자 저 여자죠? 어떻게 그걸 했나 그래서 직접 둘이 톱질을 해서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걸 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대패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통나무 집을 지었대요 이렇게 통나무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진흙을 바르고 통나무 집을 지었다는거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한국 여자가 너무나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통나무를 어떤 걸 이렇게 자기 남편과 둘이 이렇게 지고 가가지고 잘라서 지고 하루에 몇 개밖에 못한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너무나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쓰러져가지고 잔디밭 위에 쓰러져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기도했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그이 말씀을 이렇게 아 이제 을품서 기도했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내가 하늘 성를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기도하고 저 앞에 기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여러 명의 큰 건전한 청년들 몇명이 오더니, 오, 당신은 뭐합니까? Yes, we are building our house. 아, 그래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루 종 젊은 장년들이 와가지고, 남을 자르고, 벗기고, 해서 집을 지어드는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대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했으라고, 고맙다고 얘기해도, 또 무슨, 뭐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더니, God bless you! 그리고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월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번에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프라임 수나미라고 합니다. 이 수나미는 바다에서 지진 났을 때 그게 이제 파도가 로 돼서 이제 넘쳐오는 것을 수나미라고 하죠. 그래서 서프라임 수나미예요. 이것은 부동산 부동산의 파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동산의 파산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면 몇 시간 해야 될 텐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은 신문을 통해서 뭐 많이 이제 듣고 보셨으니까 또 TV를 통해서 또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그런 데이터는 오늘 저녁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참 누가 그랬는지 만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 뭐이 집들 부동산 위에 큰소나미 파도가 지금 덮치고 있어요. 이미 덮쳤죠. 여러분 참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이 100만 불, 80만 불, 70만 불씩 했는데 요즘에 한 30%, 40%, 50%씩 막 떨어졌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집 솔직히... 여러분 집값 떨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신 분, 오 그럼 손많으면안 드시네. 그럼 여러분, 들 어떻게 해 봐? 집값 안 떨어지셨어요? 예? 아 집이 없으세요?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에 집이 없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여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이 200만 불짜리가 100만 불이 됐어. 또 100만 불짜리가 50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럼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불내 자산이 여러분 그저 이저 감정가가 100만 불의 집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불인데 이번 위기 때문에 갑자기 내 집값이 50만 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 가운데 여러분 재산이 100만 불이었는데 갑자기 50만 불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럼 그 50만 불이 어디에 갔습니까? 50만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여러분들을 주머니 가운데 100만 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100만 불은 뭘 말합니까? 100만 불은 남이 여러분에게 당신 100만 불이 있다고 추정해진 추측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감정가로 그런 것 같다. 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장부에다가 000 이렇게 써준 거밖에 없어요. 종이요. 그거는 아무 어떤 여러분 어떤 사람아 당신 자산 을합니까난 200만 불짜리요. 200만 불 자기 뭐 돈이 있나? 돈 없으면서 자기는 200만 불 자산일 때 그건 다 엉터리요. 네. 여러분 그게 100만 불로 떨어지면 갑자기 100만 그럼 내돈 어디 갔나? 그게 아니에요. 돈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의 가치는 대부분의 추측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 이한 가지 질문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밟고 서 있냐면 우리는 헛된 경제 위에 서 있어요. 이걸 영어로 false economy 해요. 거짓말 경제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값 떨어졌다. 그거 원래 집값이 그랬어요. 앞으로 더 떨어져요. 원래 그랬어요. 요즘에 뭐 200만불, 300만불짜리가요. 어떤 사람은 럭키하게 2만불에 샀다, 만불에 샀다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런 일도 가끔 생기는데 그게 원래 집값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수요가 떨어지면. 폭삭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거는 요동치는 것은요, 원래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었고, 이것은 사람들이 추측해서 매긴 가격 위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놨다. 그 말입니다. 아, 네. 자, 그러므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의 핵심은요, 미국이, 자, 이 금융파동이나 부동산파동이 시작된 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슈퍼파워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의미가 별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지금부터 한, 어떻게 해요? 한몇백년 전부터 성경만이 저쪽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전쟁이 생겨서 나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새끼 양처럼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될 텐데 이 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온 사장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주자나 노예나 모두나 전부 다, 다 호령할 슈퍼파워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성경만이 예언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전쟁했을 때, 월남전했을 때, 그때만 해도 미국은요, 이렇게 파워가 없었어요. 예? 요즘에 미국의 파워는 막강하지요.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 무역을 안 하면 세상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성경만이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 어떤 사람들도 미국을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말씀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이 말이죠. 각국에서 빌린 돈들을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미국이 어떻게 각국에서 돈을 꾸었나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 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 스스로에게 빚진 짓이 있어요. 빚진 빚인데 그것은 뭐냐면 미리 쓸 돈들.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펜션 펀드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 우리 후손들이 써야 할 자금들을 미리 다 땡겨 써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빚진 게 미국의 빚, 빚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여러번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SSI나 소셜 시큐리티 돈을 바꿔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거 돈다 끊어지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믿음을 지금도 배우시길 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굿뉴스가 아니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뭐 나쁜 소리. 그래서, 아유, <laughs> 오늘 괜히 가서 김받나 나빠졌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꼭기다만 들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미리 빌려 쓴 것이에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또한 가지 뭐냐. 미국이 다른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월말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시면 메이드 인 뭐가 제일 많습니까?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저는 중국에 1년에 한 4번씩 까지 집회를 합니다. 비밀 집회죠.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가서 벌써 경찰서에 두번끌려가서요 중국에서.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뭐몇분 끌려가고, 뭐 감옥도 가고, 막 컴퓨터 뺏기고, 우리 막 우리 차큰 창고 몽땅 털려서 다 뺏기고, 말이죠. 돈도 뺏기고, 우린 그런 그런 그 핍박을 많이 받은 게 여러분 저희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의 사업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뭐 죽으면 죽으라고 우리, 우리 직원들이 일하니까. 근데 이 중국 메이인 차이 인데 이런 보세요. 한국제, 일본제, 홍콩제, 말레지아제뭐 남미 나라 콜롬비아, 특히 중국이 제일 많죠. 미국에서 파는 상품 가운데 50% 이상이 중국제죠. 그러니 이 무역 적자를 미국이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빚지고 있는 무역 적자의 빚만 해도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먹고 잔다면 이 돈만 써도 다쓸수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죽었다,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하고, 한0번 해도 다셀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한국에 한 2,500억 달러 빚지고 있어요. 일본에 2,400억 달러. 영국에 독일에 뭐 엄청난 빚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무역, 무역을 해서 미국에서 잔뜩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다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서 썼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역 흑자를 본 다음에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무역, 이, 미국 나라 땅에 전부 다시 재투자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뭘 했습니까? 뭐를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빌딩을 사들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그 다운타운 가서 높은 빌딩, 에트란타만 해도 말이죠. 그 높은 빌딩에 여러 개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중국, 서 요새도 중국 사람들의 이때 부자들이 생겨요. 요 중국, 중국에 가면 말이죠. 1 0 0만 장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사람들을 돈이 요, 즘에 중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얼마 전에 말이죠. 1200만 불짜리 집을 사왔어요. 저, 저, 뉴욕에서. 제가 알아요. 누군지 캐슬로 천이백만 불짜리 집을 샀어. 중산업에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빚, 빚졌는데 흑짤 받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고 부동산에 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은행에서 말이죠. 15년 전부터 그린스팬이체 h 맨 i r m a n Federal Reserve b o a r 의체 h 맨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파국으로 내몰아야 돼요. 그래서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를 별로 없게 만들어야 돼요. 또 강하고 부한 나라를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 들거든. 부자고 똥똥거리면 말을 안 들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아요. 화재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이저 꺾으려면 경제로 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 말이죠 망한 다음에 참 겸손해지죠, 그렇죠? 나라도 똑같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단일 세계 정부를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바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나라와 큰 기업들과 개인들을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뭐를 했어요? 그린스팬 회장이 아 우리의 어떻게 해요? <laughs> 외국에서 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프라임 금리를 낮춰주겠다. 돈을 많이 뜯어라 그리고 이 은행들은 뭘로 돈을 봅니까? 이자놀이로 돈 벌어요. 세상에 은행처럼 돈 쉽게 버는 사람들이 없죠. 한국에 보면 이자... 그, 일수, 뭐, 그 다음에 또뭐 아주 비싼 그런 사채 해가지고 1 0 0만원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 보니까 천만원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 어딨나 막저 사람들은 사형시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죠. 분, 그런, 그런 기사 읽으면. 근데요. 여러분, 은행들이 다 그래요. 은행이. 말씀드려볼까요? 은행은 여러분, 우리 집을 삽니다. 이 집이 얼마인가? 70만불. 예, 그러면 나온 표 얼마냐? 2만 원, 2만 불.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68만 불을 우리가 이용자합니다. 예를,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한 10년 동안은 뭐만 보여? 원금을 봅니까? 이자만 봅니까? 이자만 보여.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한여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 나 지금까지 이사만 다불었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러나, 그 사실 우리가 집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자기 집가진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우리가 세를 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요. 평균적으로 10년 안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학군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이 옮겨졌어, 또 사업이 바뀌어졌어, 또 어디, 어디 가야 돼? 이사. 그래서 10년 안에 이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붓고 날때 뭐만 부었어요? 이자만. 이자만 부었어. 그리고 파니까 팔때뭘다 갚아요?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돼. 그러면 10년 동안 이 은행은 큰 장사했죠.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또 이자만 받아. 이래서 은행이 그렇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알지만 할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죠전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아, 여러분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옛날에 우리가 집살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집을 파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과 박스에 돈을 현금을 잔뜩 가져오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 앞에 저가 봤어요. 밤에 하, 이렇게 돈을 세는 거 제가 봤어요. 손 현금 거래지. 그렇죠? 지금 무슨 요새 크레딧, 은행 융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거 없는 게 그게 진짜 실물 경제예요. 이거 은행, 뭐, 신용 카드, 부동산, 융자. 이거 전부 다 엉터리 경제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있는 거. 이건 반드시 한 번은 파산돼서 밑에 꺼져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상이 끝나야 돼요. 이건 당연한 코스예요. 이거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 여러분들은 이다 캐시로 다 이렇게 뭐차살 때도 집살 때도 전부 다 현금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 목사님 아닌데요. 우리다 융자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 방식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한국도 중국에, 한국도 캐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융자지. 이게 여러분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를 바꿔놓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쉬운 뭐가 들어가요? 커피. 두 번째, 코카콜라. 세 번째, 청바지. 그 다음에, 락앤롤 뮤직. 그러면 그 나라가 바뀌어져 버려요. 다 미국이 돼버리죠 요즘에 한국에 가서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 옷 입는 거 보세요. 음악 듣는 거 보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 보세요. 이게 다 미국 음악이죠. 한국 음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런 풍습들이 전부 다다 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는 전부 다 중국에 들어가 봐도 공산주의 나라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깜짝 놀래 들어가면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판에 이각 은행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한테 들꽂아라 융자해라. 그냥 융자를 막 해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용이 별로 없는 불신용자들에게 융자까지 돈넘 넘치니까 막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못 갚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폴 클로즈를 해. 그러면 부도를 내면 자, 보세요. 이 동네 50채 집이 있는데 거기에 5집이 부돌렸어요. 그러면 온 동네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폴클로저가 말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께요? 신용이 좋고 돈잘 버는 사람들까지 부돌려기 시작했어요. 폴클로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 싸고 집값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두 번째 집,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막산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다다 다 부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부도 내는 게 한두 채가 아니라 1년에 100만 채, 2박만 채, 2008년도에 250만 채 정도의 집이 부도를 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250만 채요? 그래서 문여생은 그런데 또 문제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말이죠. 외국에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융자해준, 우리가 이 어카운트가 많다. 이걸 사라. 왜? 우린 10년 동안에 이자만 잔뜩 먹는 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서 처음 넘어와 가지고 이 은행에서 각 개, 미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유, 융자한 어카운트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두 배로 당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도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집값 떨어져, 땅값 떨어져, 또 융자한 어카운트들이 부동화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갑자기 주식이 막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이에요. 자기가 자기 재산이 지금 500만 불이래요. 근데 어느 하루 아침에 보니까 1불도 없대요. 이러분 다시 말해서, 뭐, 뭐 이제, 골드만 삭스 같은 데서 얼마 전에 30만 불, 20만 불, 50만 불씩 막 그냥 자기 자산 줄이기 위해서 막 그냥 보너스 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고 나니까 돈번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주식에 다 있거든. 멍땅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체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 위에 세워진 남을 딛꺼이를 써서 어떻게든지 쉽게 돈 벌어서 이력천금을 벌려고 애쓰는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된 경제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또 이사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의 자산이, 미국 전부 다 전체 미국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캐피탈이 1조 달러예요. 1 trillion. 이것어요 너무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조 달러인데 미국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융자해 준 액수가 얼마 십니까약 11.5조 달러. 11.5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10배를 더 융자해 줬어요. 여러분 망하겠어요. 살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만한 자산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캐시나 금이 그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장부에 공공공공 쓰여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당신한테 얼마 준다? 그러면 금을 줘요? 아니, 천만에. 한 물어보세요. 금을 주라 아니에요. 당신한테 우리가 얼마 줍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공공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그리고, 우리한테 융자 해 준다. 여러분, 50만불 융자 했다. 여러분, 50만불 캐시를 줍니까? 캐시, 캐시를 주는가요 아니, 창, 어디, 장, 어떻게 요만한 체크하 하죠. 네. 그것도, 그것도 체크도 못 봐요. 그래서 로 왔다 갔다 하니까. <laughs> 이런 경제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 음. 당연한 얘기죠. 음. 그럼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이 전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 뭐 18조로지만 전체 전부 다다 다 따지면 53조 달러 빚이 있는데 이것은 각 가정마다, 이건 한국도 55. 한국도 5이니한 50만 달러. 미국에 있는 모든 각 가정마다 50만 달러 정도의 빚을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예? 네? 자. 또 은퇴 자금 이 펜션 파운드 은퇴 자금 가운데서 최근에 약한3 trillion d o l l a r 3조 달러 정도가 증발해 버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이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정말 형편없이 내려갔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 통계치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날, 320포인트 떨어졌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큰 희망인데. 요즘에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어떤, 하루에 20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200 떨어졌다가, 또100 올라갔다가, 그러면 떨어졌다 자꾸 시소게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불안하니까. 심리가. 그리고,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공황 시, 주식시장의 몰락의 도표를 보시면 지금하고는 너무 똑같아요 예?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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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한번 그냥 떨어졌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중에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미국의 주식시장의 경제 지표가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속상하시죠 예? 제 친척 가운데 한 사람도 제가 그얘기 하니까, 아이, 강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자기는 지금 참뜻해어 지금 한 15만 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회복할까? 아쉬고 있는데, 왜 주식 투여하지 말라 그러냐. 가뜩이나 내, 내 와이프가 자꾸 나한테 바가지를 그러는데그말좀 하지 말래요. 주식 투자는요, 도박입니다. 오늘날 주식 투자는 투기 심리에 생긴 도박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미처럼 성성이래서 자기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옵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돈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음, 그래서 파산하죠. 가정이 파산하고 직장이 파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복권을 타가지고 오만불 탔대 너무 좋아서 술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만불 생겼다고 좋아서 비틀거리고 하다가 그 다음에 달을 지나가다 넘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오만불과 5만, 5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백만장자인데 쫄딱 망한 다음에 오만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비관해서 오만불밖에 없다고 그만 비관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죽는, 죽는 이유가 달라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무엇이라?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진 마세요. 그렇죠? 자,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와. 그리고 우리가 지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품성이요.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하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가는 가운데 유일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준비한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을 때 가슴에 찌릿찌릿하게 오는 것처럼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하는 잣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보세요. 내가, 보면 분명히 내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대로 안 해. 왜? 내가 편리하지 않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손해 볼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필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제 가늠하고 왔어도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건 가짜 신앙이요. 예? 또 자기가 자꾸 난 도박 안 한다고 용서 구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아, 그래도 내가 십자가 믿으니까준님날준날 날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신앙이요. 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연약성과 내가 어떠한 죄와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의 복음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찬송 불도 뜨끈뜨끈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로 우리 양심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온도계에요 그거 안 하고서 말이죠. 내 느낌대로 살면 여러분 큰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행이 망해요. 그렇죠? 어떤 때 은행이, 인디맥 같은 그런 은행이 망했을 사람들이 하, 총을 가서 줄을 서도 사람, 그서 돈을, 캐시를못 줬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공황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 이제, 지금 뭐라, 뭐라고 하죠?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bank holiday. We bank 은행의 휴일이 필요하다. 이게 뭔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각, 각, 잠깐 동안 은행을 문 닫아야 돼, 며칠 동안. 왜냐면 문제 생긴다라면 이 소요 심리가 생겨서 돈을 다 빼가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이 정치가들 입에서 나오게 됐냐 말이에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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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저기 검은 구름이 하나 오고 두개 오고 세개 오고 점점점 구름이 쌓이면 앞으로 폭풍이 오겠다고 기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마음과 자기 생활에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당할 때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 하나님 나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몰랐어? 하나님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생각지 못할, 못할 때 인자가 올 것이라. 그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무조건, 무조건 믿는 추측하는 믿음이 아니고, 참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어 m p t 어 o 션과 페이트는 다른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과 어 o 션 추측은 다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는 추측 가운데 살아. 아 괜찮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겠지. 나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줄지었습니다. 큰 비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미소 믿소. 미소한 사람이 그 당시 많았을 것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20억 이상이었어요. 20억. 적은 숫자 아니에요? 지금 인구의 3분의 1. 얼마나 많은 숫자였어요. 그들 가운데서 믿는다 믿는다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한 명도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이건 엄숙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누구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 감정적으로 아 주여 십자가 그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마음가운데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요제말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분 마음가운데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만 아시는 죄가 있죠 여러분만 아시는 내가 반드시 버리고 포기하고 저 앞에 고백하고 내가 용서 받고 내가 해방돼야 될줄 알면서도 계속 버리지 않고 지금 품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십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고 이러면 힘을 주어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할 죄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이 정말 잘못해서 실타래처럼 전부 다 엉켜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라오세요. 오늘 저녁 이 시간 모델은 마음 가운데 마지막 활난을 통과할 성도의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잘못된 죄와 습관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게요 큰 산더미처럼 나중에 몰려와요. 아멘. 죄는요 큰날 큰날 회개하고 버리세요. 아멘. 그런 생활 사셔야 돼요. 유럽 유로 그렇죠? 일본 엔, 한국 코스피 시장, 원 시장 보세요. 계속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체 금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 지폐를 인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말해요. 은행은 내가 5천만 불 자산이 있다. 그러면 5천만 불어치의 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금이 없어요. 전부 장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허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이 페트로 달러 얘기는 제가 이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이제 그어지하고 다음은 오, 올해 2009년도 초에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2월, 지금 벌써 다음이 2월달이죠. 2월달인지3월달인지4월달인지 지금 봄인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올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젠 크레딧카드 파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파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고생했죠. 두 번째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크레딧카드 파산이 와요. 2차 수남이에요. 또, 곤두박질 할거예 미국, 미국 경제가. 세 번째 또 수나미가 또 와요.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개인 부동산이 아니고 커머셜 부동산들, 몰들 아티시들, 큰 빌딩들, 큰 목장들, 농장들, 이런 커머셜들이 부도를 해요. 지금은 간단간다 해요. 세 번째 수나미가 또 와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의 경제 온도계입니다. 저는 제가 선지자라서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직한 교수들이나 특별히 뭐야 이거 저 루베니 교수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피를 쉬프 같은 그런 경제학자들 말이 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몇년 전부터 경계해왔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 전늘강의할때 이렇게 말해요이 야고보소 5장은 말세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장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얘기 나오고 이른 비성령 나오고 늦은 비성령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대 경제 파탄 얘기 나오고 요배 인내가 나오고 다나와고그고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를 위해서 쓴, 쓴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라 부안자들아. 여러분 여기에 부자들 좀 계시죠. 돈 많은 분들. 여러분 부안들. 부안 분들이시오. 잘 들으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거 좋은, 좋은 메시, 뭐 그, 뉴스는 아니네요.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고? 썩었고. 어이, 재물이 어떻게 썩어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또,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소용이 없게 돼요.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어떻게 됐어요? 녹이 쓰러지니, 아니,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쓸어요? 금과 은은 녹이 안쓰니까귀금속이죠 그렇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러지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너무 원통한 사람들이 막 살이 타는 것 같아.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세의 재물을 사도다. 돈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강 목사님이 제또 헌금 호소할진 모양이다.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일불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남는 건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난 11조 드리는데요. 11조 드리는 것은요, 기본이고, 그건 기본적인 연습이고,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거고, 예? 어떻게, 우리 유치원때생한요 우리, 이쪽, 쪽쪽목 닦고, 양치질을 하고 나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11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다음부터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어떤 일을 닥쳐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말이에요. 어떤, 어떤 부인과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인이 상담 중에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상담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부인이 지금 당장 천불이 필요해요. 상담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천불 주라. 이 천불 주라. 근데제 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돈은 저한테 저돈 많은 작은 돈을 많이 있는데왜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입을 딱담을고아 그렇습니까? 참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laughs> 집에 와서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찬송을 예?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소리가 안 나와. 찬송을 예? 부르는데, 천불. <laughs> 기도하려고 기도하니까, 천불. 잠송하니까 <laughs> 천불. 잠이 안 와요. 예?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 해, 우리에게. 양심이 예민하면. 그래서 제가 얼떨려서 잠옷을 벗고, 옷 가지고 탁 뛰어가서, 천불을 딱 주고서, 제가 돌아왔더니, 아 어, 그래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잤어요. 돈은 돈은 우리를 잡아먹든지, 예? 우리가 돈을 쓰든지 둘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두라. 돈이 없고, 주님을 돈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경제 폭탄이 와도 걱정이 없어. 뭐늘 그래 왔는데 뭐 걱정이 없어요. 이게 리듬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니 제가 돈 벌겠습니까? 돈못 벌겠죠? 그래도 좋아요, 성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미국의 말이죠. 지금 미국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큰 은행들만 놔두고 적은 군소 은행들은 앞으로 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제 오바마 새 대통령이 들어나서 이제 그저 들어와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고스트 뱅크를 만들겠다. 유령 은행들을 많이 만들어서 큰 은행들의 요즘에 부실 부실 금액, 금액들 있죠. 이제 이제 빚들이나 좀 문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그러니까 나 주식들을, 그 은행의 주식들을, 그 잘못된 것들을 빚을 유자 했는데 못 갚았다. 이런 모든 부실 금액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떠안고 국가가 유령 은행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들 을 살려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국가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쓰러져요? 은행이 같이 쓰러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뭐 어제도 엊그저께도 지금 어, 어제입니까? 지금 어, 국회에서 공화당 의원들 빼버리고 민주당 의원들만 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하니까 이이 이 구제금융 이 액수는 절대로 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건 더큰 비지 생기고 더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물가만 올라가지 큰 남자 하지맙시다. 근데 민주당 대원,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했어요. 요즘엔 뭐 8천억 달러가 더 들어와서 이제 더 하자고 이제 통과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불빚져있다근데 이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도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돼. 학비 내야 돼. 어떻게 돼요? 15만 불 빚을 내요. 또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요. 어떻게? 20만 불 빚을 내야 돼. 나중에 25만 불, 30만 불 이렇게 해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꼭 빚을 대서 빚을 갚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손 들고 파산해야 돼요.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실 은행들을 국가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정부는 철도 강철 공장들 또 석탄 광상들을 국유화했습니다. 1930년대 경제 공황 때는 은행들을 국가가 운영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지금 다시 부실한 은행들과 융자회사들을 국가가 인수하려 하고 있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옛날의 경제공황 때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월세, 왜 월세 하지않습니까더 더 악화되는 것은 옛날의 경제공황 때 1929년도와 30년대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견딘 것은 미국의 인구 가운데 90%가 시골에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일지었습니다. 그리고 10%가 도시살았어요.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지금의 시공을살아서농사짓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도시사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나중에 폭삭해서 폭동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 가서 쌀을 구하시고 어디 가서 반찬을 구하시고 어디서 두부를 구하실래요? 갑자기 음식이 오는 트럭이 스탑해요. 전부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음식이 없어요. 갑자기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아유 목사님 미국 미국에서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국가 개엄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정부 연구 아세요? 국가 개엄령을다 주문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것밖에는 더, 더 다른 조치가 없는 걸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아니까 이게 뒤에 있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준비하고 이미 계획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세에 그런 독재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 경제학자 아니에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있습니다. 성경언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년도다. 그건 몰라요. 왜? 추리님께서 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반드시 그게 곧 온다는 것은 제가 아는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 은행들을 만들어서 고스뱅크를 만들어서 국내 은행들의 부실 자산들을 주식 형태로 사들여 대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것은 워킹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사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투표한 가운데 약 1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구제 금융안을, 금융안을 가결하는, 가결하는 위험한 모험을 감, 감행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브라운 수상이 제안한 새로운 금융 체제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의 뉴햄스 햄쇼 주위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적은 마을에서 설립된 금융협정인 IMF 같은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더 이상 몰킹만안 한다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계 단일 정부의 독재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명명이 가능해지는 체제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죠. 여러분 헨리 키신저 아시죠? 유명한 사람. 그렇죠? 예. 이 켄, 헨리 키신저 씨가 이분은 옛날 닉슨 대통령 때 정말 세계를 주름잡은 놀라운 정략가였죠. 이 헨리 키신저 씨가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의 33도 디귿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슨에. 여러분 혹시 제이 강연은 그 DVD나 아니면 제그저 시리를 통해서 제가 이 비밀 조직 가운데 프리메이슨 강의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프리메이슨은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는 비밀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헨리 키신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1월 8일자에 CNBC에 있는 굴지구 TV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앞에 있는 건좀더 빼버리고. But he, e 는 오바마 대통령 말하는 것이에요. But he can give new impetus to American foreign policy partly because the redemption of him is so extraordinary around the world. 그런 그런 말이죠. 앞으로 이이 미국에게 좀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foreign policy를 외국 외국에 있는 어떤 그 policy를 갖다 말이죠. 이제 바꿀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이전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어떤 일을 할 것인데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His task will be uh, will be to develop an overall strategy for America in this period when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이 오바마가 지금까지 말해 왔던 새 세계 질서를 새로 이제 확립하는 그런 작전을 생,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It's a great opportunity. 아, 이 경제 위기와 몰락은 큰 우리의 기회다. It isn't just a crisis. 그것은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새 세계 질서를 만드는 서로의 기회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렇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태어난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나이로비 케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지금 문제 생기고 하지만 지금 쉬이 제 말을 안하드시지 안, 안 사실은 케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가입니다. 어머니는 사회주의를 이언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간단한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웹사이트 가운데서 w o r l d n e t d a y 이라는웹사이트 있어요. 거기에서 1월 7일 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팻러버슨 목사, 목사님은 아시죠? 7 0 0 클럽 하시는 분. 팻러버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팻러버슨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told him in his vision 그의 계시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The USA is going to adopt a social government system in the near future 이제 뭐않은 장래에 미국은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시스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And the people in America is going to accept it. 미국에 있는 백성들은 할수 없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한 미키슨이 얘기하고 하루 하루 건너서 똑같은 얘기됐네요. 패드 러브슨 여러분 아십니까? 패드 러브슨 목사도 프리메이슨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딕 모리스라는 사람, 딕 모리스는 공화당의 이 정책을 수립하는 굉장한 정략가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거물이에요. 그 사람이 1월 20일 날, 올해 1월 20일 날 그가 글을 길게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The Obama Presidency, 오바마의 대통령직위, 직위? 하면서 Here comes socialism, 이제 사회주의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글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 었어요그 사람은 이 정략가니까 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주의를 불러올 불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원래 계획이다. 원래부터 짜여진 계획이다.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이 경제 공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뭐 경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빛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우리가 살아남죠 그렇죠? 우리가 아 무시하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뭐 때문에 예언 주셨어요? 그때 그저 가만히 잠자고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면 되지. 뭐하러 예언 주시고 무엇을 온다 온다 준비라 하는 경고 말씀을 성경에 왜 주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예언의 백성들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노리엘 루비니이 사람은 뉴욕 대학에 있는 뉴욕 대학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서. 아주,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는 한 2006년도에 12단계로 미국의 경제가 파탄된다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을 안 들었어요. 아, he's, he's, some, something's wrong up here. 그러면서 다 놀렸어요. 예? He's cuckoo. 이 cuckoo란 말은 이게 미쳤단 말이죠. 그렇게 <laughs> 놀렸어요. 그 사람을, 이 유명한 교수를. 그런데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1단계 맞고, 2단계 맞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까지 맞자, 갑자기 이 사람이 경제 선제로 분리받았어요. 이 사람은 서로 불러다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얘기, 얘기의 11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경제 이런 공황이요 이게 앞으로 좀더올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정치 차제가 긴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전경제학자들과 교수의 들 얘기를 그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 했어요. 그 사람이 블룸볼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1월 27일자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나 그렇죠? 엊그저께 아주 막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laughs> 해 보세요. We have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처음으로 a global synchronized recession. 리스테 e 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synchronized. synchronized는 모든 게딱탁탁 이가 맞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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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맞아, 딱된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뒤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느냐 하면 그냥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아서 왔지만 또한 가지 뒤에 계획적인 음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Markets have become perfectly correlated and economies are also becoming perfectly correlated. 다시 말해서 서로 상대적으로 딱히 들어맞아 가지고 딱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나 너무나 서로 이렇게 다잘 들어맞아서 딱 이거는 이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수십 가지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한 가지만 된다고 이런 문제 가 생기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왜요? 이것은 뒤에서 무언가 어떤 세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This is not your kind of traditional minor recession. 우리가 늘 알아온 그저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말을 이분이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로는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망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내적으로 있고 외적으로 있어요. 내적으로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고 그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건 강신술이에요. 진짜 마귀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하고 여러분 이저 무당들이 작두에서 막 춤을 추죠. 이런 실제적인 이런 강신술, 뭐 영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역사하는 걸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용은 마들 말하는 것이니까 짐승의 입. 그런 교황권과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난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요? 해거짓 선지자 타락한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바벨론을 설명했지만은 요한계술1 8장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빌저보. 바벨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바벨론의 세 부분을 설명했는데 성경 예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그런 배도와 오류에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음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마지막 경고 기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 부분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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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멸망해 나가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자, 그럼 바벨론이, 혼잡한 바벨론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는 하늘의 날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 이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되세요?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연합해서 종교 연합이 인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교 연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 교단과 우리 교단과 심지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발견한 특수한 진리와 빛은 그럼 서로 좀 다른 것은 다좀 제쳐놓자. 제쳐놓고 우리가 아는 것, 사랑,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 잔소하고 박수치면서 우리 연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합하는 것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가정한 새해 모이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연합은 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참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믿는 진리가 없이 연합하는 것은 타협이지 연합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바벨론인데 이것은 타락한 교회가 이 삼중연합 바벨론의 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 무너져요. 타락한 교회가 무너져요. 두 번째 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무엇이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타락한 교회가 전체 바벨론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세력과 타협하고 있는 국가들과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또 3분의 1의 이 마지막 시대 삼중연합의 바벨론의 또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땅에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상고, 선원 배, 이것은 무역을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말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는 세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 교회요. 두 번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나라, 세력들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이런 바벨론 세력과 연합해 있는 비즈니스와 경제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회가 영적으로, 육신, 영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요. 그 콜로라도 있는 콜로라도 있는 그저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목사가 나중에 동성 연애자라는 발각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동성 연애해온 그 행적이 나오는데 참 엄청나요. 무엇을 왜좀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분이 설교 잘 했어요. 수천 명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런 목사 설교하면서 아, 아멘하고 병고침하고 기적, 기적 행, 행하고 그런 경험들은 도대체 무슨 경험이에요? 동성 연애하고 뒤에서 그 어린 아이들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역상이 진짜 성령일까요? 잘못된 영일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나라들이 무너질 텐데, 그 전에 무엇이 무너져요?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저 뒤에 보시면,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파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징조를 볼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인내가 오래갈 수 없이 주님의 인내의 한계가 생겨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해야 돼요 육신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이 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부터 쭉 보십시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흉년을 모른 말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중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가짜 이런 허상된 그런 경제 위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요그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 배우시겠어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배우지 못하면 언제 배우시겠어요? 자, 계속 보십시다. 자, 14절부터 19절이에요. 계속 18장.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다다. 그렇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그러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큰 은행이 어느 은행일까요? 바티칸 은행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매년마다 그들의 회계 보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가장 큰 은행이 바티칸 은행인데 세계 은행의 자산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큰 기업을 자동차 회사, 큰 은행, 무슨 기업에서 큰 기업을 운영할 때그 바티칸 은행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큰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공개된 비밀이죠.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다 다 그렇게 돌아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앞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우리와 무슨 관계냐고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짐승의 세력에게 이제 복종해 오기 시작했죠. 이 뒤에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뿔리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각하고이두 번째 나온 짐승, 새끼 양같은 짐승은 미국을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골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여러분 이 연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발 저희 테이이나 아니면 착할 골에서 읽으세요. 오라날 현대 우리에게 직 직접적용들은 예언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라 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머리에 가물가물하니까 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역량이나 여러분의 받은 빛 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신님 분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뇌가 있고 반드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분 시간이 있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게으른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위기에서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먼저 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향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교황권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이게 짐승의 우상 얘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우상 얘기는 무엇과 관계해서님의계명과 상관이 있어요. 두라평지에서 이제 우상을 세운 그 상징을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다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슈는 뭡니까? 둘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드고는 그들은 경배 안 했어요? 지금 펄펄 끓는 풀무불 보더라도 경배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에요. 그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선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가장 중요해야 돼. 네, 아,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가장 중요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셔 안 계셔 어떤 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 전체가 주의 말씀이야 아니야? 아,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보호하시는 거냐 아, 아니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혹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순종에 뭐 확신이 없는데 주님의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예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알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뭐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오늘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믿으십니까? 그 믿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과 질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인간이 살아야 할 본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여러분 주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개명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개념으로 생각해. 이해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요. 제가 이것을 그렇게... 그만이 외치는 사람들을 자꾸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젖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laughs> 이거는 어떤 때만 가능한 핍박이에요 경제 파탄이 왔을 때만 가능한 파탄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건 이건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 지금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 정치에서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너못 먹어? 사고 팔고 못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어느 때에만? 경제적인 파탄이 생길 때만 세상의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러한 시점으로 몰, 몰고 가는 것을 지금 눈에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자회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우리의 이마에만 받습니다. 짐승의 표는 오른손에 받고 이마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받는 것은 무엇이고 손에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군인들이나 종들은, 노예들은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문신을 했어요. 이렇게 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받고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녀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데 손해 받는 사람들은 저게 잘못이고 성경 말씀이 아니야 하지만 할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손해 받아요. 그게 잘못인 걸 알아. 저건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알아요. 잘못된 진리가 아니고 옳은 걸 알지만 따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왜요? 믿음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설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목 자기를 저 앞에 정말 굴복하고 바칠 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막뭐 의지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지뭐뭐뭐 뭐, 뭐, 뭐 우리가 핍박혔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히 마음을 채우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칼 앞에서 무시 두려워요. 죽으면 금방 주님 볼 텐데, 아멘. 안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백년 있든, 1 0년 있든, 한달 있든, 죽은 다음에, 죽, 딱 죽었는데, 일초도 안 돼서 눈을 딱 뜨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가 주님과, 주님께 끌어올려 다 예수님, 막 발이 떠서 올라가고, 주님 올라가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자기를 주 앞에 바쳐서 굴복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의 진리가 가장, 상중요하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안생겨고참 이상해.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를 주 앞에 바친 자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을,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라.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가실 때 가지신 그 믿음,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이마의 표는 뭐예요? 이마는 이 이마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마의 표 받는 것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받는 것이 이마의 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오, 오류와 잘못된 것 저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할수 없이 받는 것은 오른손의 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앞으로 받을 것인데 그들은 오른손에 받을 것이에요. 이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 뭐 저기. 해병대 유격 훈련 가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믿음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돌아, 저녁부터 돌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쓰세요 집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문제가 있는데 좀 멍해 그러지 말고 공책을 펴고 지금 내 현재 내 마음과 내 생애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 무엇이냐? 쓰세요 1번, 2번, 내 남편, 내 아내, 뭐, 자식, 뭐, 뭐이 사업, 뭐, 한번 말이죠. 어떤 장로님한테 장부, 전화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요, 좀 사업을 좀더 크게 확대해서 좀갈 겁니다. 저를 기도해 주세요. 무슨 장사입니까? 술장사입니다. <laughs>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장로님 맞습니까? 장로님 맞대요. 근데 더 좋은 장소 났었대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 그렇게 그렇게 비양심으로 살면 당신 망하고 당신 가족 망하고 당신이 술 팔아서 취하게 만난 사람들 다 망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들려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다 있을 거예요. 다 적으세요. 아니면 우리 옆집 사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든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든지, 핍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억울한 문제가 있든지 쓰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암이 걸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암이 났어요. 암이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용서하고 났어요. 여러분 속에 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 문제, 어려운 시련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경험을 해나가세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큰 핍박이 올때설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풀무불앞에서도 경배치 않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아멘. 것이에요. 비밀휴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한 부가 일세 망했어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 REX84, REX84라는 수용소들이 있어요. 이건 FEMA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죠. 이 FEMA에서 준비한 것인데, 또, 노스 r 군대 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큰 도시 도시마다 주위 주위에 큰 수용소들을 짓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20개, 200개, 600개, 지금 거의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수용소들을 짓고 있는데, 거기 죄수들이 없어요. 그냥 수용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막 지어나가요. 그냥 본래 있던 건물이 비어있는 곳에 그것을 만들고, 또 없는 곳에 짓고, 또 군대 어떤, 어떤 막사 갖다가 수용소를 만들고 해서 많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피마가 말하기를, 갑자기 어떤 화, 발파 아니, 아니 피파 갑자기 천연재해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 갑자기 테러 단들이 와서 미국에 폭탄 크게 터뜨렸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대비한다. 또 폭동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경제 공황도 문제지만은 경제 공황이 나면 미국 시민들은 너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미국엔 헌법으로 보장된 게 하나 있어요. 재밌어요. 미국의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엔 총을 소지하는 것이 그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총을 소지해서 왜 총을 소지해요? 총을 소지해서 나와 우리 고장을 우리 힘으로 디펜드, 방어할 수 있다라는 법이 미국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폭동할 때 어떻게 해요? 총 들고 나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 얘기 아유 오늘 좀강 목사님이 조금 뭐 음식을 잘못 잡수셨나 좀 지나치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고도는 우리의 형편이란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렉스 8 4 같은 수용소 가운데 하나예요. 보세요. 수용소. 근데 이 안에 텅텅 비었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수용소 이렇게 놨어요. 어떤 데 보면 보세요. 수용소 가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건빈 이런 건물들 수용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렉스 84라는 이름의 수용소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한 1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필 또 우리 사는 데 가까운 데인지 모르겠어애틀란타 가까운 나 내려가면 거기에 수용소한 군데 있는데 그 앞에 큰 이런, 이런 뜰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관. 관이에요. 지지저널 관. 관들인데 보세요. 이런 플라스트로짠 관. 관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50만 개 쌓아놨어요. 50만 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관을 쫙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사, 사진을 찍어오고 비디오 찍어서 막 인터넷에 올렸어요. 여기에서 이게 뭔지 설명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폭동에 대비해서 만든 수용소들이에요. 앞으로 큰 대도시에 폭동이 와요. 그러면 폭동이 왜뭐 되는 줄 아세요? 노스캄이라는 편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군대들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군대를 거기 넣고 해서 편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 특별 편지인데 이것은 이 대도시마다 폭동이 나면 너희 대대는 어느 도시 어느 도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폭동 나면 즉시 가서 딱 봉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만 놔두면. 전국에 퍼져 가지고 안에 우리 내전이 생기니까 그걸 도시에 딱 이렇게 봉쇄하고 막아야 돼요. 또 앞으로 이러면 제가 내일 모레 모레 말씀드려 조금 섞어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사진 보여 드리고. 앞으로 비영이 생겨요. 성경에 마지막 시대 온역. 전염병. 상당히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걸 영어로 패스 n c 스 온역이 생겨요. 이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징돌일까나 온역이 생기면 요즘에요. 이 화, 화학폭탄, 생물학폭탄을 만들어요. 테러주자들이 와서 원자폭탄 터질 필요 없어요. 버드플루 같은 거 와, 와다가 쓱 퍼뜨리면 요 도시가 망해버려요. 크, 요즘에 조류독감 같은 게요. 고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해. 옛날에 있었던 게 요즘에 생기면 요새 결핵. 옛날에 결핵은 병도 아니었는데 요새 결핵까지 죽어요. 그렇죠? 요즘엔 왜 내성이 생겨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오게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깨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으면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매하를 똑같이 학교 갔다, 왔다, 직장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똑같이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재확인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노르트캄, 이, 이 수용소나 그다음에 국가 개업령, 군사 편제 같은 것들은 왜 국가가 뭐할일 없다고 괜히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곧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LA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어요. 저기 팜스프링 가까운 곳에 한 군데 있고, 모하비 사막 있죠. 거기다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수 없을 때가 고도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자,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2008년 3월 18일 날 국회에서 클로즈 세션을 했어요. 클로즈 세션은 문을 닫고 이런 신문 기자가 못 들어오게 하고서 자기들 그만 회의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 놓고 보고를 했는데 세 가지 보고를 했어요. 이제 3월달이니까 작년 3월달이니까 앞으로 작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미국 경제가 파탄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폭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합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보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 18일 국회 클로즈 세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지금 아메로라는 돈이 벌써 2007년도에 덴버에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D자라고 하는 건이거 d e 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건, 이건 보세요. 아메로. 그죠? 20, 2 0센 m 에요 아메로 돈이죠. 이 이름이 아메로예요 이거 보세요. 2007년도, 이것도 아메로 돈이에요. 아메로 돈들요. 이렇게 화폐 개혁의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입사장에, 예를 들면 성, 성이 로마 군대에 싹포위됐을 때, 어떻게 해포위되려고할 때, 포위되려고 하다가 풀었어요. 그때 뭐라 하지?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 아, 다, 로마군들 다, 다 갔다, 잘 됐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포획할 때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지혜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수, 수령들이 모여서 회의하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스탕마켓의 문제들. 그렇죠? 과연이 미국이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까요? 성경엔 우리에게 어두운 장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국이 오고 새열 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보다더 깊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 동안 환란과 시련을 통과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자 말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기간을 주시고 징조를 주실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12장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연달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희게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향한다 했어요. 지금은 악한 사람과 의인이 점점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의인들은 점점 우로워지고 악인들은 점점 악해지는 시대 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 16장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 마지막 시대? 에 안 박했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대는 의인들은 주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빛이 전 빛을 점점 더 많이 맞고더 의로워지고 믿음이 점점 생겼는데 악한 자들은 점점 점점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가운데 속하십니까 아니면 쭉져 있 가운데 속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의 삶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 자 여러분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세요. 다섯처녀는 슬기로운 천여, 다섯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같은 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게 신랑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안 안 오셔. 저도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외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저 원망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아니, 아 목사님 맨날 예수님께 오신다 그랬는데, 목사님 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도,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도 똑같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시네요. 참 제가 원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아직까지 120년 동안 전도 안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했어요. 비 온다고. 참 노아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120년 동안. 참 노아의 믿음이 굉장해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괜 잘했어요? 아니, 집사님, 아직, 아직, 저는 아직, 예? 50년도 안 됐어요, 50년도. 노아는 120, 제가 120년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120년 된다면. 전 20년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세상에 병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고통이 생기죠. 마음의 아픔이 생겨고 시련이 생겨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세상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늘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 모든 잘 되면 세상에 말뚝박고 하늘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시여 당하시는 시련들과 고통들과 병의 고통들 조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신랑이 오잖아다 좋으며 잘 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졸며 잘세하는 것은 고기의 어귀, 어귀에 맞추면 이런 말이에요. 슬기로운 천에는 꼬박꼬박 졸다 깨고 졸다 깨고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천는잤어 그냥 아라어를잤어요 거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안 오십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다 졸아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천은 이런 말씀 들으면 금방 깨고 또 어떻게 준비해 자다가 또 피곤하니까 졸다 또 깨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졸지 마시란 말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깨. 마지막에, 마지막에 짐승의 표환란이 오거나 마지막 환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깰까요? 그땐 다 깨. 예수께서 오신 마지막 징조 오면 다 깨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막 떨어질 때다 깨어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문좀 열어주시오. 아니제 예, 미소,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셨어요. 그러므로 깨어날 땐 준비는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등잔불은 뭘 상징해요? 성경 진리를 상징해요.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근데 이 등잔불 다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불, 등불이 꺼져가.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의는뭘 했어요? 그들은 옆에 다른 그릇에 엑스트라 기름을 넣고 갔더니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주는 것만 가져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빛이 없어졌어요. 이 등잔이 뭔지 아세요? 이 등잔은 결혼식 주최 측에서 준비해 준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선생들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준 거예요. 그거 아주 다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엑스트라 기름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불이 꺼져가는 어두운 밤이 올때 그때 얼른 집어넣고 불빛을 밝혀야 돼요 예수님 오세요 저는요 이런 어림이 생기고 경제 파탄 생길 때제 마음이 기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집값이 반쪽 됐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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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심보지 그거 말고 예수님 오신다는 팔자국 소리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내일 내일 저녁에는 정말 이제는 주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 되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세상에 현재 이르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징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활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므로 아멘. 주님의 참된 종들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의 수요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자 온 주님의 귀하신 분들에게 기억하셔서 가정들과 개인들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어려운 시련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자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